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사역자들, 조장들, 그리고 예비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이 목요 사역자 조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장의 사역자 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한 번 더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현장 회복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각자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각자 있는 모든 현장에서 신앙 고백 함께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오늘 이 사역자 모임 때는 한 번 더 사역자의 영적 정체성이다. 한 번 더 사역자의 영적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원교회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이 그리고 조장들을 온라인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현장에는 우리 강남 강북 대교구에도 중요한 사역자들 조장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랜만이에요. 얼굴 보게 된지 맨날 이렇게 줌으로만 보다가 비록 이제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누구누구 오셨는지 다 알아보셨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평소에 우리가 줌으로 만났을 때보다 지금 이제 대면을 하게 되니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을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그 모든 자리마다 이 현장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구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모일 때마다 권면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우리의 만남과 이 모임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영적 사실을 붙잡으시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며 모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집중하며 모이시라고요. 여기에 집중하며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듣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이 사실에 집중하여 참여하시라고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아니면 말씀을 통해 뭔가를 깨닫는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무엇이 중요하냐, 오늘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우리는 집중하며 모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모이는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냐?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유튜브라고 말하는 온라인 공간에 모여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공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겠습니까? 그 모든 온라인 공간까지 초월하여 보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고 붙잡으시라는 거죠. 함께 하십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죠.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배경과 능력이 237 나라에
특별히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업과 경제와 후대 가운데 237을 살리는 빛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비추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받는다. 맞습니다. 뭔가 오는 감동과 뭔가 깨달음으로 은혜를 받는다. 맞아요. 진짜 은혜가 무엇이냐? 지금도 우리가 모인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배경으로 237 나라, 특별히 나와 관계된 연결된 모든 현장에 빛을 발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고 이 영적 사실에 여러분 집중하며 오늘 모이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사실이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께서 현장에 구역지교회로 모이시죠. 또 말씀 운동을 하기도 하시고 다락방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가 되다 보니 우리의 모임이 예전처럼 오프라인이 아니라 줌으로 많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뭐 실감나는 게 덜하기도 하고 예전 같지 않고 그런 것들도 있죠. 또 코로나가 되다 보니 그냥 모이면 되는데 더 안 모여져요. 줌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줌이 어렵다는 익숙하지 않다는 그런 것 대고 많이 안 모여집니다. 예전에 5명 모였으면 뭐 한 3명 모이고 3명 모였으면 2명 모이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줌으로 모여서 뭔가 한계가 느껴지십니까? 예전엔 많이 모였는데 지금은 덜 모인다 해가지고 뭔가 막 한계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모임 가운데 줌이라고 말하는 그 온라인의 현장 가운데 비록 지금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누리시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237 현장에 빛을 발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줌에 모이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줌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여기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 이걸 보면서 모이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리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모이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기억을 되살려보면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영적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영적 정체성이고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대로 무엇이 나오냐? 응답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응답이 나온다, 응답이 안 나온다, 응답을 받는다, 응답을 못 받는다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갖추어져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 내가 영적 정체성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적 정체성을 굳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또 4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뭐라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항상 가져야 될 나의 영적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상황 속에 놓여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는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런 삶을 사는 게 마땅하구나. 깨닫게 되고 붙잡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누구에게 쓰여진 말들이냐? 구약에 보면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를 때는 그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일을 다 이루리라 했던 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뭐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다로 알았던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호렙산에서 일어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1대 850이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그 전쟁에 승리했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세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과 사무엘이고 엘리야하고 수많은 선지자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정체성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문장만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뭐하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놓쳐서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피해서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앞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 어떤 즐거움과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즐겁죠. 기쁘죠. 뭐 넷플릭스 영화를 보고 뭐 영화를 보거나 뭐 좋은 곳에 가거나 뭔가를 보거나 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 그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것과 비할 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이나 짐이나 매임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아 내가 지금까지 행복하지 않았던 거는 혹시 내가 지금까지 뭔가 막 잘 안 되어졌던 거는 뭔가 나에게 만족감이 없던 거는 내가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피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일을 안 해서 그랬던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을 정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 붙잡고 오늘 뭐 하시라는 거냐? 결론 내리고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 그 자리 그 일을 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바로 지금이. 왜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여러분의 오늘을 향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이미 다 지나가 버려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말씀으로 결단하면 과거는 전부 응답으로 오게 되고 발판으로 마련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인 겁니다.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아서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니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작년 WC 때 말씀하셨죠. 미리 본다라고요. 미리 갖는다고요. 미리 응답받고 미리 정복한다라고요.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집중하면 그 미래가 미리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면 시 공간을 초월하시고 보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체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어떻게 답이 내려졌는지 여러분 체험 있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진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 붙잡고 말씀으로 답 내릴 때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나에게 발판되는지 오늘 내가 복음으로 나의 과거를 바라볼 때 오늘 내가 말씀으로 나의 과거를 결론 내릴 때 그것이 나에게 상처나 아픔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판을 삼게 하시고 단순히 발판 삼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과거로 만드시더라. 저는 증거 있고 체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시는 것처럼 저는 확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이나 예전에 부서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죠. 그때가 이제 90년대 초반이니까 저희 가정은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지금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까? 저희는 그랬어요. 풍족하지 못했던 환경이었죠. 그 가운데 어쩌면 뭐랄까요? 뭐 욕심도 있고 못 살았으니까 어쩌면 그런 풍족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처도 있고 이 말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죠. 중학생 때 계단을 이렇게 저는 올라가고 있었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는 건 저에게 상처가 됐다는 얘기겠죠. 계단을 올라가는 중에 있었고 그 친구는 계단을 내려온 중에 있었어요. 자, 저는 올라가서 아래에서 보고 있고 그 친구는 저를 위에서 내려오면서 보고 온 겁니다. 뭐라느냐? 너네 집 생활보호 대상자라며?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이게 20년이 지났는데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면 상처는 상처인 겁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그 장면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느냐?
막 세밀하게 막 계산해야 되고 뭔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저에게 남아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엔 뭐 식탐도 있고 막 뭐 물질도 있어가지고 거기 막 매여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있어도 없어도 저는 사실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 네,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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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전혀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와 그런 환경들이요. 저희 가정이 저희 어머니가 1대입니다. 그럼 제가 2대죠. 그럼 무슨 말이냐? 모든 가문 배경은 부신 가문이라는 거예요. 부신 가문. 근데 그 부신 가문에 일어난 지금 얘기 다 못할 그 수많은 일들과 여러 사건과 문제와 갈등과 어쩌면 심각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과 가문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중직자를 세워가시고 가문 복음화를 이뤄나가시는 것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설이나 추석 때 부서를 맡았으면 교사들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진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체험하고 간증하고 말하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뭐냐? 과거가 저에게 말씀 붙잡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 발판되고 증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과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복음 붙잡고 오늘 말씀 듣고 말씀으로 결단할 때,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이냐,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바로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 그러니 은혜 받으세요. 오늘을 구원의 날로 삼으시는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지는 그곳에 하늘 보좌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확산되어져 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주 뭡니까? 138, 삼오직.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누리시는 거예요. 누리세요. 누린다는 게 뭔가요? 누린다는 게 뭡니까? 완전히 믿고 맡기라는 거죠. 완전히 믿고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가보셨습니까? 뭐 롯데월드, 뭐 저 있을 땐 서울, 지금은 많이 가나요? 서울랜드. 지금 아무래도 에버랜드 뭐인데 놀이동산 가면은 여러 가지 막 놀이기구들이 있잖아요. 뭐 많이 알려진 게 뭐 롤러코스터 같은 거, 뭐 바이킹. 근데 여러분 진짜 놀이동산을 누리고 그 바이킹과 롤러코스터를 누리는 사람은 어디 타십니까? 여러분 어디 타십니까? 여러분은 맨 가운데 거기 타시죠. 그래가지고 막 이 난간 잡고 이러면 타시죠. 저는 조금 낫습니다. 저는 한 중수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맨 끝으로 가요. 맨 끝에. 맨 끝으로 갑니다. 근데 진짜 누리시는 분들은 맨 끝에 자리 아니면 안 타요. 맨 끝에 자리. 자리가 찼다? 먼저 타세요. 먼저 타세요. 맨 뒤, 맨 끝에 타요. 맨 끝에 타서요. 난가 앉았습니다. 난가 앉았고, 이 안전바 있잖아요. 일어나요. 오, 올라가면, 오, 내려오고. 이것도요, 거짓, 그 아우성이에요. 오, 하는 것도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그냥 즐거워요. 재밌어요. 이렇게 붕 뜨는 그 느낌. 이거 누리려고 타는 거예요. 뭐냐? 바이킹에 내 몸을 완전히 맡긴다는 거죠.
맡기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혹시 안전바가 흔들릴까? 날아갈까? 떨어질까? 만약에 줄이 끊어질까? 혹시 떨어져 나갈까?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내 몸을 완전히 믿고 맡깁니다.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죠. 아이가 아빠를 어떻게 누리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믿고 맡깁니다. 제가 저희 딸 아이랑 수영장을 갔는데 간 적이 있는데 그 갔을 때 그 물의 깊이가 한 1.2m 저에겐 여기밖에 안 오죠. 근데 이 아이에게는 자기 키만한 물이에요. 물에 들어가니 막 물에 이렇게 무섭겠죠. 진짜 귀에 물 들어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물 먹는 거 끔찍히 싫어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물을 먹이면 난리가 나요. 난리. 와, 막 엄청 난리 나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수영장 풀 그 끝에 있는 그 라인에 딱 이 아이를 세워놓고요. 자, 뛰어 합니다. 그럼 얘요? 펄쩍 뛰어요. 펄쩍 뜁니다. 처음에는 한 발짝 거리에서, 그 다음에는 한 발짝 조금 한 발 더, 그 다음에는 또 조금 더, 그 다음 조금 더. 나중에는요, 이 아이 키보다 더 먼 거리인데 개구리처럼 펄쩍 뜁니다. 무섭잖아요. 물에 빠지면 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귀에 물 들어가고 눈에 물 들어가고 입에 물 들어가는 그건데 뭐냐? 이 아빠는 나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펄쩍 뛰어요. 펄쩍 뛰면서 진짜 수영장이 떠나가라고 웃습니다. 이러면서 또 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한 수십 번 해도 또 해달라고 또 너무 재밌으니까 그게 누리는 거예요. 완전히 믿고 맡기는 거. 아빠는 반드시 나를 잡아준다. 확신 가지고 맡기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 속에, 만남 속에, 현장 가운데 염려와 갈등과 걱정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죠.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니 완전히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 말에 그 나라가 임하니 그 배경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도 맡기고요. 나의 염려도 맡기고 나의 걱정도 맡기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도 맡기고 그냥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누리는 겁니다. 완전히 믿고 맡기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누릴 수 있느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붙잡고 말씀의 흐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 또 현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가 내게 보여지니 맡기는 거죠. 여러분도 늘 그렇게 간증하시잖아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늘 하시는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상황과 내 문제 그렇게 잘 아시고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로 결단하게 하시고 나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세밀하게 응답해 주십니까? 목사님이 내 삶 어떻게 세밀하게 아시고 그 간증 매번 하시잖아요. 말씀이 내 삶을 살피고 간섭하고 인도한다라는 체험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캠프 현장을 가거나 또는 선교 현장을 갈 때 뭐라고 많이들 고백하시냐? 오늘 말씀이, 오늘의 메시지가요,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 고백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에게 일하고 계심이 확인되어지니 완전히 나를 믿고 맡기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항상 고백하고 확인하게 되는 글이 하나 있는데 뭐냐? 이겁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완벽하다.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완벽한 시간표에 역사하셨고 역사하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시간표입니다. 그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타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 가운데 그 어떤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라는 거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는데 바람과 바다가 요동치고 배에 물이 넘쳐들어오면서 죽겠다 싶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간표였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지금 오늘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시간표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은혜의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그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바로 지금 여기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원하신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가장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팀이 2016년인가요? 7년인가요? 그때 발표한 곡 제목이 뭐냐? 지금 이 자리에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노을이라는 그 보컬 그룹이 있습니다. 강균성이라는 이제 크리스천 그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지은 작사 곡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오늘 훈련 마치고 집에 가시면서 유튜브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그 강균성 씨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그렇습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기도 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앉아있는 이 자리를 위기의 자리, 염려와 걱정과 불안의 자리,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고 흘려버리는, 놓아버리는 그 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시의 공간이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지금 이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뭐 하라는 거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어떤 기도? 남은 자의 기도. 이걸 회복하시라는 거죠. 시작하시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그 영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구하는 순례자의 기도. 그렇게 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승리자. 정복자. 이 기도를 오늘 회복하시고 시작하시고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지금 그 자리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 이번 주에 있었던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하셨죠. 모든 것 속에 모든 현장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찾는 기쁨 이걸 누려라. 기도를 통해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기쁨을 누리는 이 기도를 회복해라. 그렇게 답을 찾으니 항상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 참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24기도다. 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 속에 답을 찾게 되면 그때 보호자의 응답이 임하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누리게 되고 237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이것이 오게 된다. 그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오직을 누리며 기다리는 거다. 이것이 우리의 25기도이고 응답이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문제에, 나의 현장에, 나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다면 이제 뭐냐? 영원한 배경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발견되어지니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영원을 바라보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서 답을 찾는 기쁨을 누리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보여지도록 구하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내가 있음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의 자리에서 하늘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도로 현장을 누비게 되시는 거예요. 바로 기도로 언택트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담임 목사님 늘 이야기하십니다만은 담임 목사께서 하루에 기도로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하시죠. 어떻게 하시는 거냐? 기도로 전 세계에 그동안 다니시면서 담았던 보았던 흩어져 있는 중요한 제자들, 중요한 산업인들, 중요한 목회자들, 중요한 일꾼들 놓고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전도자들과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렘넌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기도로 현장을 어디에서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장을 도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현장을 누비세요. 누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인도를 했습니다. 졸려요. 새벽 기도 인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인도를 마치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뭐 기도하냐? 오늘 나의 만남. 오늘 나의 사역. 오늘 하게 될 이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 또 오늘 하게 되는 다락방. 그리고 내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메시지들, 다음 주에 있을 뭐 어떤 메시지,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메시지, 월말에 또 수요 예배 메시지, 메시지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 강남 강북 대교구의 세 분의 전도사님과 48명의 지역장 사역자 조장 한 명 한 명 한 명 다 이름을 부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러면서 그다음에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중요한 또 중직자 장로님들. 그리고 중요한 산업인들,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고 237 나라 놓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예원교회 파송하고 협력하는 16개 나라 60명의 선교사님들 다 기억은 안 나요. 아직 제가 이 기도가 익숙치 않아서. 근데 그 나라 하나님 어디 아 맞아 이 누구 있죠. 이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 자녀,
우리 가문의 우리 본가, 그다음에 우리 처가 식구들 한 명 한 명 이름 그렇게 저는 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도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지역과 내 구역에 성도 이름 한 명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사역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만남과 내 현장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놓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배경과 237살인 그 빛이 하나님의 시간을 비추어 달라고 그 기도로 현장을 누비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지금 이 자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절대 계획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통해 이를 위해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이 심판받지 않도록, 더 이상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이 시대가 황폐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기를 계획하시고 기뻐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황폐한 현장과 참혹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뭐 하시느냐? 내 딸, 내 처녀, 이스라엘이 당한 그 파멸과 그 중한 상처로 인해 멸망 나오는 모습 볼 때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이 무엇을?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지금도 하시며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과 같이 자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자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일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세상이요. 제가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는 게 아 진짜 많은 것 가졌다. 정말 많은 것 이루고 있다. 많은 것 알고 있고 많은 것 하고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복음이 없어서 황폐해져 있구나. 골짜기에 심이 많은 뼈가 바싹바싹바싹 말라 있는 것처럼 아주 말라버렸다. 그들을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이 생명 살리는 절대 계획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자 말씀 운동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운동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남기시는 거냐? 이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절대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작품 남겨야 될까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 뒤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들이 말해요. 뭐라 말하냐?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속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대속과 부활을 말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거 거짓말이잖아. 그거 속임수지. 그걸로 나를 지금 미혹하려고 하는 거지. 속이는 거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참 진리의 복음임을 붙잡고 믿고 뭐 하시는 거냐?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또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런 우리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오해합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아시냐? 우리는 하느님 앞에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그럼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럼 됐어요. 세상이 알아주길 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기준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보면서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실패할 거야. 너 그러다가 큰일 당해. 라고 말하죠. 죽을 거야. 라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의 생명이 지금도 넘쳐 흐르고 있고 이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래요. 근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 겪습니다. 고민해요. 갈등을 겪습니다. 염려합니다. 찾아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근심하잖아, 염려하잖아, 걱정하잖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별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위로 받고 은혜를 힘입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기뻐하게 된. 또 뭡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라고요. 네, 여러분 가진 게 없을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 우리에게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래서 손가락질 할 거예요. 너야 가진 거 없잖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도리어 그 많은 것 가졌으나 단 한 가지가 없는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그들을 궁극적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부유하게 하는 치유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를 보고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이 결론을 내리시고 오직의 작품을 남기시는 겁니다. 오직 참되고 하나님 앞에 유명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부유하게 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으로 작품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행복합니다. 오늘 이걸 붙잡으세요. 이때 이 자리, 이 일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참 교회, 이 시대의 생명운동하는 예원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시대의 참 교회이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예원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이때와 자리와 일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교회의 시간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통해서 알 수 있죠. 지금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한 번 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 말씀하시겠지만 한 번 더의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사역자들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때 그 자리 그 일이라는 걸 붙잡고 여기에 동참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발걸음을 향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이 시간표가 어떤 분들에게는 뭐 그래 또 하나의 행사잖아, 그랬던 거 늘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의 슬로건이겠지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 라고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예원교회에서 쭉 자라오면서 그런 생각들 하게 된 데들이 늘 있었고 또 없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진짜 방향을 맞추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심을 보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각 교구에서 나와서 간증들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채우심을 볼 때 그게 행사였습니까? 그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슬로건이었습니까? 그분들에게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설령 슬로건 행사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다. 그 믿고 믿음에 결단한 자들을 하나님 뭐 하셨느냐? 손해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손해만이 아니라 응답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저희도 저희 지역에서 매주마다 간증 그 올라오잖아요. 문전박대 진짜 많이 당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하게 하시냐? 문전박대 당하는 그 마음 속에 진짜 현장과 그 사람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자에게 하나님 이 사람이 너무나 지금 강박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요 들어보니까 문전박대를 당하는데 안에 보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지인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만 문전박대 하냐? 나만, 성도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어울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마음속에 진짜 거절감이 안 오겠습니까? 오죠. 근데 그 속에 진짜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마음에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현장을 갈 때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기다리고 있어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 말씀 운동하자, 다락방 하자. 그래서 다락방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 그 자리 그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뭐 문이 열려진다라고 뭐 증거냐? 아니요. 진짜 또 어떤 분 갔더니 너무나 강박하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막 하는 거죠. 진짜 현장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 너무나 현장이 황폐하다. 너무나 현장이 문제가 너무나 많구나. 복음 알지 못해서, 복음 누리지 못해서, 복음을 알고 들었는데 내 게 아니니 너무나 강박하고 황폐하고 문제 있구나.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가요. 또 핍박받아서 만나지도 못하고요. 다음 주에 또 가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요. 또 가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또 봤더니요. 앞에 앉아 계시는데 윤전일 사님. 남자 두 분이 밤 8시, 9시에 남자 집에 찾아가서 몇십 분 설득했답니다. 들어가서 기도 좀 해주고 나올게요. 문 닫혀진 그 상황 속에서요. 저 똑같은 남자로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못해요. 30분, 40분을 계속 설득했답니다.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이분들 진짜 그 이분들도 사회에서 부족하지 않은 분들인데 잘 나가는 분들인데 그 앞에서 계속 설득해야 되는 그 마음에 남자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안 무너졌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저 같으면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다음에 같이 갔던 다른 사역자 만나서 수사님 괜찮으셨어요? 물어봤더니 막 웃으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괜찮았을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구나. 진짜 영혼 품고 마음에 도전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구나. 그것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자리에 그 일이 교회의 시간표지라고 순종했더니 그렇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다음 달 계속되는 한 번 더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많은 것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부담되실 거예요. 가기 힘드실 겁니다. 많은 것 한다기 전에 진짜 현장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영적인 끈을 맺어준다. 현장의 성도들이 한 번도 교회에 오지 못한 자들이 수두룩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닮은 사람 얼굴 본 지 오래된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는 비록 현장에 너 혼자 있어서 낙심하고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교회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증거로 내가 왔다. 그 증거로 내가 와서 너의 손을 잡아준다. 힘내라. 조금만 더 버텨라. 견뎌라. 이겨내라. 곧 우리가 만나 함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거 말해주러 가는 거예요. 힘내세요. 그랬죠. 어려웠죠. 낙심되죠. 힘내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도와줄게요. 그리고 그 현장에 비록 문은 닫긴다 하더라도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주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강박한 사람들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지금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영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뭔가 가서 말씀을 주고 이 사람 힘 얻고 막 살아나고 막 했더니 저 다음 주부터 교회 갈,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이전에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끈을 맺어주고 영적으로 영역을 입히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 일에 동참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이 시대가 이 현장이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참 교회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